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합격한 유영인입니다. 잘 나오나요? 제가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도 제가 이 자리 서게 될줄 정말 몰랐고, 사실 무슨 말을 와서 제가 할수 있을까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좀 많이 떨리기도 했고, 과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이 시점에서 점수 발표가 났잖아요. 점수 발표가 난 시점에서 내가 왜 뭐가 문제라서 여기 있을까? 더 대체 내가 여기에서 뭘더 해야 붙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해도 손에 안 잡히고, 강의를 들어도 내가 이걸 몰라서 떨어진 게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발표가 나서 점수 폭이 좁으면 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언을 좀 드리고자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좀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목별 공부 방법. 두 번째, 영역별. 다 박현수 선생님 덕분에. 세 번째는 마음가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과목별 좀 다들 궁금하시고, 막 불안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막 문제들 아니면 소문들도 무성하고 이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 일단 과목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일반 영어. 일반 영어는 2S2R이 정답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S2R. 뭐, UHT 선생님이 한 뭐, 3회독 해라, 5회독 해라, 믿으셔야 돼요. 무조건 2S2R이 답이에요. 일단은, 쓰는 거, 또 이렇게 라이팅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좀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되게 고민이 또 많으실 텐데, 2S2R이 답이고요. 특히 서머리, 마지막에 서머리잖아요. 메인 아이디어 서머리. 이거는 서답형이든 논술이든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거부터 쌓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토픽을 찾으셔야 되고,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서머리가 되면 나머지는 다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리 위주로. 서답형이더라도 그 서머리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이따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2S2R은 반복하셔야 됩니다. 3회독, 5회독 하셔야 돼요. 5회독을 했는데도 안 보인다, 10회독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5회독 이상 가면 이제는 답이 보이거든요. 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5회독 5번 읽으면 답이 보여요. 유희태 선생님이 주신 그 답이 보이면, 그러면 그때는 아, 답 보이는데 내가 이거 해서 왜 해? 이게 아니고, 답이 이거였으면 이 답이 왜 나왔을까 해서 거꾸로 찾아 올라가셔서, 아, 여기서 이게 클로였기 때문에 이게 답이구나,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 흐름을 찾으시면 그때는 무슨 질문을 이렇게 보셔도 짧은 시간 안에 키워드, 메인 아이디어, 토픽 나오고, 메인 아이디어, 써머리. 이게 딱 나와요. 그게 짧은 시간 안에 기계적으로 딱딱딱딱딱딱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반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S2R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이게 기본이 되면 다른 어떤 뭐 유희태 선생님 그책 말고도 다른 지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걸로 어떤 지문이든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 문학은 저는 문학 되게 좀 그러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저도 처음에 저 재수로 합격을 했는데, 첫 번째도 강원도, 두 번째도 강원도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처음에 초수 때는 다들 걔가 스터디하고 이럴 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문학 뭐 그거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끽해 한두 문제 나오는데 버려, 남들 다 틀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차 때 떨어졌을 때 굉장히 큰 점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점수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저도 꽤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이도 있고 나름 공부를 좀 많이 해왔는데, 내가 그렇게 공부한 게다 날라갔나? 뭐 이럴 정도로 거의 어느 정도였냐면, 이 컷, 아니 컷이 아니라 그거죠, 그 상한선, 그 과락 을 겨우 면할 정도였었어요, 초수 때. 그래서 처음에 유희태 선생님한테 가서 점수 발표 나기 이전에는 유천 선생님 가서 제가 두 번째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물어봤는데,
이맘 재작년 이맘때 점수 발표가 나온 다음에는 가서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왜냐면 과락을 겨우 넘긴 점수였으니까 전공이요. 그래서 막 진짜 펑펑 울면서, 선생님 제가 두 번째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1년 안에, 뭐 1년 안 돼도 좋겠지만 과연 공부를 하면 이 점수 차이를 메꿀 수 있을까요?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인 것부터 흔들렸던 거예요.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과연 내가 해도 될까? 하면 될까? 어떻게는 그 다음 문제고, 과연 하면 될까? 이거부터 좀 흔들렸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쪽으로 많이 물어보셨고, 유희태 선생님이 그러면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진짜 그동안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던 건 다 쓰레기다, 다 버리자 해서 처음부터, 진짜 처음부터 정말 차근차근 다시, 그게 너무 힘들었죠. 마음은 너무 힘들고, 여기 수업 들으면 정말 눈물밖에 안 나요. 진짜 내가 저걸 몰라서 트위스트할 이거 내가 몰라서 뭐 토픽 이거 뭐 figure of speech 뭐 나오잖아요. 뭐 A 뭐 B 하잖아요. 이제 내가 저 원관념을 몰라서, 내가 보조관념 저 B를 몰라서 떨어졌나? 내가 여기 앉아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때문에 뭐 들어오지도 않고, 뭐 선생님이 여기 저도 되게 앞에 앉았었어요. 거의 뭐 앞에 앉아서 이거를 두 번째 공부하는데 앞에 앉아서 안다고 대답하는 것도 웃기고, 가만히 앞에 앉았는데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기도 웃기고, 굉장히 그때 정체성도 막 혼란스럽고, 내가 과연 해서 될까, 뭐 내가 여기에 왜 있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년 동안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부터 시작해서 되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뭐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문화 한 문제 두 문제 그까 이거 버려, 다 틀리는 거 이랬는데, 저는 문화 한 문제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큰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남들이 틀리는 것까지도 다 맞아야 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학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학은 저는 일단 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제 방법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되는데, 저는 타임라인 이걸로 공부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주시는 건 다 공시적으로 하잖아요. 문학 작품 하나하나 번역을 하는 거. 근데 저는 모든 공부를 할 때 이게 히스토리가 안 깔려있으면 저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 공부하는 타입이 히스토리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든지, 특히 이제 문학은 시대별로 다 나오는 거니까 타임라인을 다 그렸어요. 타임라인을 다 그려서 그 시대별로 다 정리를 하고, 거기에 그 시대에 맞는 시인들 있잖아요. 시인들 쓰고 거기에 맞는 작품들 제목만 다 쓰고, 대신 배운 것만 수업 시간 했던 작품들 제목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했으면 제목만 보고도, 아 이게 무슨 내용, 아 이거는 무슨 내용, 이게 무슨 내용, 이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복습을 따로 하고, 공시적으로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통시적으로 저는 따로 이제 시대별로 쭉 이제 하는 거죠. 이게 타임라인을 그려서 그렇게 시대별 맞는 특징, 시인,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인들 작품들, 물론 그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임용에 그런 거를 묻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있어야 작품 분석력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저는 공부한 스타일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대별로 있던 시인들 밑에 작품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이잖아요. 배우면 추가. 저는 그걸 엑셀로 작업을 했거든요. 워낙 많아서. 그래서 그거를 다 추가해서 보면 그 시인들의 공통적인 theme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아 생태 시인이구나. 이 사람은 뭐 페미니스트구나. 이런 게 보이면 그때부터는 어떤 작품을 공부를 해도 누구다, 이 어느 시대라는 것만 얘기를 하면 아 대충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작품을 썼겠구나라는 게 좀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실제로 모의고사에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걸 보면 작품이나 뭐 제목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인 이름이나 작품 제목이 들어가진 않지만 대충 번역이 안 되잖아요. 시는 처음 공부하는 거면 안 되더라도 대충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어느 시대에 쓰여졌구나라는 것까지 보여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서술형의 썰을 풀면 좀 이게 나오더라고요. 대충 방향을 맞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더 가지치기를 해서 좀 공고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학은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타임라인을. 그래서 이게 시대별로 이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타임라인이 좀 길어요. 이렇게 해서 하다가 A4를 다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기부터 오면 아니 여기 저기부터 보면 지금 5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5세기 뭐 베울프 뭐 별거 없어요. 5세기 뭐 해서 15세기 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시대별로 20세기 와서는 컨템포러리잖아요. 여기는 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19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대로 다 잘라서
다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어디에 들어가냐,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시인이 잘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잘못된 정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하면서 나중에 또 이태 선생님이 또 수업 다루시면 이 사람은 이때였구나 다시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시대가 중요한 건 아니고 시대별로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어떤 문화 작품 나와도, 저는 좀 그렇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서 그 시인별로 다 제목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영어사가 나오잖아요. 그 영어사가 나오면 여기다가 또 이건 제가 시였기 때문에 전체적 이거 말고 또 타임라인 하나 더 있어요. 전체 영어 문학사, 영어사 이렇게 두 개만 시대별로 정리한 거. 그래서 얘는 문학은 네 이렇게 저는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제목만 들어가 있는 시인과 여기에는 이 타임라인에는 시대, 시인별 그리고 시인의 작품들. 해서 대충 대신 이거는 상반기에 끝내지 않으면 이건 못해요. 1, 2월 그 사운드 앤 센스랑 1, 4월 기본 강의만 가지고 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계속 하시면 작품이 여기다가 점점 펜으로 아니 손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추가 했어요. 그래서 문학은 저는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네. 연구실에 비치하는 거. 필요하신 분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합니다. 그래서 쟤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저렇게 딱딱히 접어가지고 이렇게 기링해서 끼워서 다녔고요. 이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또 축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운드 앤 센스에다가 끼워가지고. 얘는 볼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앤 센스에 끼워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이렇게 야 이게 진짜 이게 한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뭡니까? 우리 교육열에서 배우는 meaningful learning. meaningful learning. 그다음에 restructuring. 그래서 저거는 축소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네 해서 저기에다가 막 그때 그 당일날 수업한 걸 거기다 써가지고 저희 가서 다시 옮기고 아니면 엑셀 작업으로 다시 해서 너무 막 쓰는 게 많으면 다시 엑셀 작업으로 해서 추가해서 넣고 이렇게 문학은 상반기 때 안 하면 저거 혹시 하실 분들 계시면 하반기에는 절대 건들 수 없어요. 워낙 방대해지고 그때는 이미 배운 게 많기 때문에 배운 게 얼마 안 될 때 그때 리스트로 딱딱딱 작성을 해놓으셔야 돼요.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시대별로 굉장히 딱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아까 히스토리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문학사만 정리를 해놓은 거고 이제 전체 영어사의 문학사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에 시대 뭐 5세기였으면 여기는 뭐 문학사면 베오울프가 되는 거고 여기에 뭐 그 5세기 켈트족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여기는 영어사 시대의 특징 그 다음에 여기에 영어 문학사 해서 넣고 또 미문학사 이때는 미국은 없었지만 뒤에는 20세기 뭐 이쪽 패권 가져가면서 많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영어사, 영문학사, 미문학사 이렇게 시인들 누구 작품은 안 쓰고 너무 많아지니까 작품은 저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저는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좀 공부를 했던 게 문학사 그럼 같이 되거든요. 영문학사 아니 뭐지 영어사랑 같이 또 갈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이렇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렇게 나눠서 공부했던 게 좀 저는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본인 스타일이 안 맞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 많아지고 막 정리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공시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는 분은 공시적으로 하시는데 저는 공시 통시 같이 했어요. 그 수업 중에 해주시는 거 바탕으로 저는 따로 통시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학 말씀드리면 영어학은 딴 거 없었어요. 진짜 김영문 선생님이랑 이태현 선생님이 해주시는 기본 교재 그리고 기본 교재의 원서 얘는 좀 통독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TG는 뭐 계속 보셔야 돼요. TG는 계속 왜냐면 그거 뭐지 그냥 스쿨그램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거는 다 외우시는 수밖에 없고요. TG는 그리고 Synthesis and Argumentation 그거도 통독을 했어요. 초수 때도 그거는 뭐 대학생 때도 몇 번 하잖아요. 학교 학부에서도 하고 대학원 전 대학원에서 그 교육대학원 출신이어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도 읽고 뭐 되게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그거는 쭉
흐름이 있잖아요. 저 흐름에 있는 거는 좀 잘 읽는 편이어서 얘는 통독을 좀 다 했었어요. 그래서 흐름 있는 거는 통독으로 좀 다 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래서 그 신체선 아규멘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SG는 한 작년부터 봤어요. 초수 때는 아예 건들지도 않고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까지 건들지도 못하고 재수 때 한 8월, 9월 요쯤 돼서 SG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을 조금씩 했는데 하다 보니까 SG가 또 개념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10월 가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뭐 원서? 저는 좀 창피한 말씀이지만 영어 빼고 특히 교수법은 저는 통독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책이 없어요. 원서는 뭐 T 뭐 PLLT 나온 뭐 2회독 3회독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통독을 한 적이 없어요. 다 발췌독 했었어요. 얘는 대신 흐름이니까 좀 통독을 해야 되는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교수법도 빌드업만 주구장창. 진짜 주구장창 이거 기본 교재 베이스로 다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것만 형성평가 꼭 하셔야 돼요. 참 복습은 형성평가 여기는 원서는 저는 발췌독 교수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발췌독을 했고 마찬가지 복습은 형성평가를 했는데요. 저는 그 짜투리 시간을 좀 이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수업이 9시 반이면 저는 6시부터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 교수법 수업이면 6시부터 한 건 좀 거짓말이고 6시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나서 대충 세수하고 대충 씻고 한 6시 반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9시 반 뭐 오는 거 다 이렇게 빼면 앞뒤 좀 짜투리 시간 빼면 2시간 정도 풀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교수법이 그날 수업이 있다. 보케블러리 수업이다. 그러면 그 전 시간에 2시간 전에 기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출 문제 보케블러리 파트만 풀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들으면 아, 이 문제가 여기에서 나왔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건 재수 때 했던 거예요. 초수 때는 그렇게 생각도 못 해요. 초수 때는 이 앞 시간에는 원서를 발췌독을 했어요. 보케블러리다 그러면 애플북을 그날은 뭐 보케블러리 파트를 가서 본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재수 때는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좀 초반부터 저는 문제를 좀 많이 풀었거든요. 대신 수업 전 시간에 문제를 풀고 수업을 들어오면 아 이게 이래서 문제가 나왔구나 이런 문제가 왜 기출에 됐구나 이게 좀 보여요. 그리고 아 이때는 이게 서술을 대면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게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몇 문제라도 단 두세 문제라도 그래서 형성평가를 그래서 풀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단 몇 문제더라도 문제를 먼저 풀고 수업을 들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발췌독을 좀 했어요. 대신 이거는 초반에는 안 하고 발췌독 한 거는 중반기 넘어가면서 중반부부터 발췌독을 조금씩 그 파트만 똑같은 파트만 해서 발췌독을 해서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서 막 지금부터 원서 보시는 거 저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기본이 있어야 원서가 쌓이거든요. 근데 원서를 보고 다음 파트를 넘어가면 다 잊어버리세요. 아무리 내가 잘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책을 옮기는 것밖에 안 되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푸는 요령이 조금 생기고 기본 강의가 좀 베이스가 된 다음에 원서를 좀 쌓으시는 게 굳이 원서를 보신다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다 이렇게 뭐 몇 회독이 중요한 건 아니고 좀 발췌독을 하셔서 나올 부분만 좀 이렇게 좀 챙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들어가면 영역별인데 서더평 아니죠 뭐죠? 기입형 저는 기입형 좀 창피한 말씀이지만 초수 때 기입형 뭐 거의 다 틀렸어요. 그래서 교수법 되게 기본이 나왔는데도 교수법에 있는 그 다 틀릴 정도로 진짜 창피하지만 기본 개념이 다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기본 개념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서 저는 이걸 어떻게 잡았냐면 매핑이 저는 답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기입형 2점인데 열문항이잖아요. 그럼 20점이거든요. 굉장히 크거든요. 나머지 서더평이나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부분 점수라도 받을 건덕지나 있지만 얘는 틀리면 그냥 2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처음에 나중에 한 6월, 7월쯤 돼서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이 아직도 좀 이런 거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너 이거 기본도 안 돼 있잖아. 딱 이렇게. 너 기본도 안 돼 있잖아. 이걸 이렇게 헷갈리면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게 매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포 한 권을 사가지고 맨날 매핑을 하는 거예요. 맨날 매핑을 처음에는 책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책 보고 하고 이제 그게 외워질 때까지 매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했던 책을 보고 했던 거랑 나중에 최종으로 내가 혼자 했던 매핑이랑 보게 되면 노티싱 더 갭이 딱 돼요. 아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얘를 모르는구나. 차이가 딱 완벽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추가. 그리고 제가 아까 발췌독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 다른 부분은 없었던 파트를 애플북에서는 리스닝의 포스트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리스닝 파트면 이게 리스닝 하잖아요. 리스닝 해서 뭐 이렇게 그 물론 그 베이스는 빌드업으로 다 하고 그리고 애플북을 봤더니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포스트 부분에서 여기에다가 쓰는 거예요. 애플 발췌 반드시 이걸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스터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야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러면 어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저도 기억력을 잘 안 믿는 편이어서 늘 애플북 몇 페이지 해서 뭐 내용 뭐 이렇게 써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완이 되고 늘어나요. 풍성해져요. 그럼 이거를 그러면 원서를 읽는 게 다 챙기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다 통도를 하시면서 하면 다 날아가요.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뭐 책을 하나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빌드업을 베이스로 하나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읽으셨던 원서 부분에 좀 특이한 부분 이거를 추가를 하시는 거. 예를 들면 보케블러리 파트에서 모국어 쓰지 말라. 다 모든 책의 모든 원서에 모국어 쓰지 말아라.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펠트 책에만 모국어의 장점이 나와 있어요. 네 가지인가 뭐 그래요. 그 모국어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야 이거 버리는데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다른 원서에 안 나오니까 다 모국어를 다 버리라고 하는데 안 좋다고 하는데 얘만 장점이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서사평에 모국어를 쓰는 장점과 단점을 써라. 그럼 여기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뭐 그 보케볼리 파트에서 그 프린시플 뭐 몇 개 있잖아요. 뭐 해라. 거기에다가 모국어를 쓰지 말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빼가지고 모국어의 장점 해서 펠트 몇 페이지 해서 나중에라도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늘 근거를 저는 남겨놨었어요. 그 페이지 몇 페이지 무슨 책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좀 근데 매핑이 저는 좀 답이야. 특히 기입형에서는. 그리고 서술형은 얘가 칸이 네 칸이잖아요. 어서 쓰는 거에 답안지 쓰는 거에 딱 네 줄로 완성을 하셔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했어요. 처음에 메인 아이디어, 서포팅 디테일즈,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딱 네 문장으로 네 다섯 문장으로 쓰면 기입형이 딱 들어가요.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다 써도 채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중언부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쓰는 게 저는 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유이태 선생님이 주시는 거 굉장히 어렵게 쓰세요. 굉장히 어렵게 특히 뭐 문학 보면 막 엄청 막 그렇게 쓰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물론 그거를 그 바탕으로 하되 본인한테 맞는 답으로 다시 풀어내셔야 되고 제일 쉽게 쓰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2차 스터디 하면서 합격한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답을 조금 비교해봤더니 대체적으로 좀 쉽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쓰시는 게 그리고 저는 네 줄. 첫 번째 메인 아이디어 무조건 쓰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메인 아이디어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의 메인 아이디어를 써야 그게 답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잘 썼지만 이게 비껴나간 순간 이거는 다 4점 날리는 5점 뭐 다 날리잖아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를 가장 딱 읽고 나서 이게 출제자가 의도한 게 뭐지? 메인 아이디어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메인 아이디어 파악을 하고 왜 그러는지에 대한 근거를 본문에서 그 인용되어 있는 거기에서 찾으면 한두 문장 나와요. 그리고 마무리. 그래서 이게 답이다. 그럼 마지막 문장. 네 문항 딱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늘 네 문항. 네 문장 죄송합니다. 네 문장으로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논술 라이팅 좀 만만하시죠. 논술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일반 영어 토픽 하나씩 주세요. 유이태 선생님이 데이 1, 데이 2 해서 그거를 계속 스터디 멤버랑 계속 썼어요. 쓰고 다 쓰고 나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에 이 문항이 있었으면 이거 찬반 찬성 선택해서 쓰고 얘는 뭐 스터디 멤버는 뭘 쓰던 뭐 이렇게 해서 바꿔서 보고 이렇게 읽고 커렉션 해주고 했는데 두 번째 라이팅 할 때는 제가 썼던 반대되는 논점으로 다시 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연습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유희찬 선생님이 주시는 모범답안을 보고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없으면 이거를 그냥 한 번씩 옮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막 할 시간이 없으시면 유희찬 선생님 답안을 한번 쭉 읽어보고 거기에 논점만 파악을 해요. 첫 번째 근거 이거, 두 번째 근거 이거. 이것만 가지고 제가 글을 한번 써봐요. 그런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아, 난 이거밖에 못 썼는데 유희찬 선생님 이렇게 쓰셨네. 그리고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논리적으로 쓰는 그런 연습은 좀 이렇게 모범 답안을 좀 베껴 쓰면서 아니면 그 논점만 가지고 제가 다시 써보면서 그렇게 해서 좀 차이를 좀 많이 메꿔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은 지금 너무 이렇게 막 조급해 하시지 말고 한 5월, 6월 가서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서답형 연습이 좀 되면 그럼 논술은 좀 더 메인, 그러니까 마이너까지 붙이면 되는 거니까 좀 도움이 어느 정도 서술형을 먼저 조금 시작을 하시고 좀 막막하신 분은 서술형을 먼저 해 보시는 게 저는 그리고 5월, 6월 가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렉션 반드시 하셔야 돼요. 스터디 멤버랑 하든 뭐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가 선생님 저 못 쓰겠어요 해서 뭐 보여드리든 해서 하시면 선생님 갖고 와 이러면서 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막 또 우르르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힘드시니까 또 적기에 한번 찾아가셔서 선생님 못하겠어요 봐주세요 이러면 한 번씩 또 코렉션 해주시고 반드시 그거를 받으셔서 다시 리라이팅 다시 하시면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가짐은 본인을 믿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본인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 거구나. 왜냐면 저는 저밖에 모르잖아요. 저의 스타일 저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와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굉장히 많은 무성한 소문 다 무시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 그게 본인한테 맞으면 찾아가셔야죠.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본인을 믿으셔야 돼요. 뭐 이렇게 막 진짜 팔랑귀처럼 이게 좋다더라 우르르 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정말 꾸준히 진짜 정말 묵직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선생님 믿으셔야 돼요. 저희 최고의 강사전을 자랑하는 저희 노량진 학원 부탁받은 거 아닙니다. 저는 늘 여기에 그거를 베이스를 갔어요. 저희 이 학원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처음부터 기본 강의 따라가고 다 따라갔거든요. 물론 모든 강의를 다 따라가실 필요 없어요. 저는 기본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수 때도 다시 1살부터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던 건데요. 선생님들을 믿으시고 그리고 뭐 아 이 선생님 뭐가 안 좋아? 저 선생님 뭐가 안 좋아? 이게 아니고 저는 사람이 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장점이 먼저 보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장점이 먼저 보인 다음에 그다음에 단점이 좀 보이는 스타일이라서 이 선생님 이런 게 너무 좋아. 뭐 이런 거를 해주시네 뭐 저런 얘기를 해주시네 저는 그런 거를 먼저 다 이렇게 다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선생님도 사람이시고 그 바쁜 스케줄에 쫓기다 보니까 실수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 뭐 사람인데 뭐 나는 실수 안 하나 그러면서 뭐 선생님인들 뭐 아무리 아니 좀 그러면서 좀 저는 좀 그런 거는 좀 무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만 다 좀 가져가고 남들이 아무리 뭐 저래서 안 좋아 저래서 안 좋아 뭐 야 윤 아니 죄송합니다 뭐 다른 팀 다른 팀 갈래? 막 이랬을 때는 아니 뭐 다른 팀 가봤자 또 그 사람도 거기에서 뭐 저거 안 좋아 이거 하겠죠. 그래서는 그냥 여기서 끈덕지게 끈기 있게 그냥 쭉 한 스타일만 대신 뭐 여러 문제를 구해서 풀어보시는 건 좋아요.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시는 건 좋지만 뭐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하여튼 믿으셔야 돼요. 본인을 믿고 선생님들을 믿고 선생님들의 그 노하우와 그런 것들을 좀 믿으시면서 좀 끈기 있게 뭐 실수가 있으시더라도 그냥 선생님 저분은 그래도 저런 건 잘하시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스터디원 굉장히 중요해요. 스터디 좀 저도 스터디 강추하고요. 스터디는 계속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스터디원 찾기 힘들어요. 근데 그 스터디 멤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마음에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드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대신 저도 스터디 멤버를 정말 저는 사람 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스터디 멤버 정말 잘 만났고 선생님들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조교를 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랑 다 좀 친해요. 좀 친해져서 뭐 가서 뭐 부탁을 드릴 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스터디 멤버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스터디 멤버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좀 같이 상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저는 제 초수 때는 3명에서 여기서 만들어준 그 3명에서 스터디를 했고 다음 올해 작년에는 재수할 때는 짝 스터디로 다 했어요. 짝 스터디 일반 영어 했던 친구랑 쭉 1년 동안 내내 그리고 일반 영어는 참 스터디가 제일 중요한데요. 일반 영어 스터디가 중요한데요. 스터디를 저는 밤 11시에 잡았어요. 일부러. 그럼 밤 11시에 잡으면 한 7시부터는 해야 돼요. 7시 늦어도 7시부터 시작을 해야 그 스터디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럼 3시간 4시간 스터디를 또 11시에 시작하면 11시 반 막 12시까지 갈 때도 있고 그러면 거의 4-5시간 하루에 그냥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영어는 전 초반부터 끝까지 끝에도 유희태 선생님이 6월 넘어가면 일반 영어 줄여라 저는 안 줄였어요. 왜냐면 내 일반 영어 실력이 나도 못 믿겠는데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일반 영어는 본인의 실력을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본인의 실력을 믿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쓰레기다 다 버리시고 처음부터 정말 꼼꼼하게 일반 영어는 그렇게 하셔야 일반 영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멤버들 저도 여기 설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선생님들과 스터디 멤버 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멤버들이랑 잘 다독여가면서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또 친구들이 스터디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잘 다독여가면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하시면
본인 실력을 너무 믿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말 끈덕지게 하시면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게 시작을 했고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두 번째 만에 붙었는데 뭐 적지 않은 나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지만 하면 정말 돼요.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보다 이거 인텐시티. 유희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초반에 저는 첫 재수 시작하면서 처음에 딱 책상에 써놨던 거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인텐시티. 시간 그리고 얼만큼 임팩트 있게 공부하느냐 이게 방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면 됩니다. 진짜 하면 돼요. 다만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본인이 계속 생각을 하시고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스터디 멤버들 저도 좀 같이 합격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 돼서 저도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래서 그 스터디 멤버들 좀 같이 응원하고 선생님들도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시간이 길어지긴 했는데 좀 간단히 네. 네, 일단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문법이랑 단어. 단어는요. 저희 전공 영어 기출 단어 있잖아요. 그거를 초반에는 한 일주일에 100개씩 외웠고 그다음에 갈수록 그 텀을 줄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200개. 그다음에 다음 텀 돌 때는 일주일에 300개. 나중에 가서는 매일 100개씩. 왜냐면 계속 반복을 했잖아요. 매일 100개씩. 저는 아예 그거를 친구랑 일반 영어 했던 스터디 멤버랑 단어도 계속 같이 했는데요. 단어를 시합 만나서 했거든요. 저도 노량진에 살아가지고 그 친구도 그래서 단어를 시험을 맨날 와서 봤어요. 그래서 아예 A4로 1번부터 거기 1200몇 번까지 나와요. 그 다 하면 그래서 그거를 아예 다 쳐가지고 다 타이핑해서 그거를 한 권씩 다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 시험 보고 이튿날 시험 보고 셋째 날 시험 보고 그렇게 매일 후반기 가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텀을 이제 계속 이제 텀 돌아오면 계속 좀 줄이면서 나중에는 하루에 100개씩 계속 그것만 계속 돌려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일반 영어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따로 외우긴 하는데 또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계속 반복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전공 영어 기출 단어집 그거를 좀 베이스로 거의 한 권을 거의 그냥 타이핑 한 거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매일 그렇게 좀 봤었어요. 그리고 문법은 TGSG 딱 그거였어요. 문법은 혹시 고등학교 문법이 조금 힘드신 분이 계시면 맨투맨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시간이 허락할 때 가능하고 후반기 넘어가면 맨투맨 안 돼요. 그냥 바로 TG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신 TG는 제가 뭐 3회도 5회도 막 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다 읽어요. 전체적으로 다 통독을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계속 이제 돌면서는 한 3회도 넘어가면서는 그 문항 그 뒤에 연습 문제 있잖아요. 엑서사이즈 그것만 풀었어요. 그것만 풀고 4회독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5회독은 써머리만 읽었어요. 써머리만 읽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으로 이렇게 시험 보기 직전에 한 3주도 안 되고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는 거꾸로 그 전 챕터부터 거꾸로 해서 쭉 중요한 것만 왜냐면 그때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니까 기억에 남잖아요. 그럼 기억에 있을 때 거꾸로 해서 중요한 챕터만 해서 전체 다시 한번 보고 예문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문에 나왔으면 얘랑 비교해서 얘는 되는데 얘는 왜 안 되냐 뭐 이런 거 그럼 서술형이거든요. 그게 얘는 되지만 얘는 안 된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좀 많이 서술형으로 저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서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syntax and argumentation도 거기에서 질문 형식으로
나오거나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거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다 타이핑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초수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수 때 그걸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다 빈칸을 싹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다 빈칸을. 한 단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을 다 이렇게 다 빈칸으로 다 줄 해가지고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쓰는 거죠. 쓰고 책이랑 비교해서 그러면 책에 있는 영어 표현이 되게 쉬운데 저는 되게 막 어렵게 막 이상하게 막 메타랭귀지 써가면서 막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다시 책에 기반으로 해서 다시 좀 비교하면서 다시 좀 이렇게 좀 쉽게 풀어가고 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학을 원서를 통독하면서 제가 서답형으로 좀 바꿔서 공부를 했어요. 그거를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답 부분, 그러니까 문제 거기에서 그 작자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다 빈칸으로 뚫어서 이거를 다 이렇게 라이팅 서답형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2S2R 어떻게 공부하셨냐고 했는데 2S2R은 지금은 처음에는 7개 정도를 했었어요. 7개 정도를 해서 다 찾는 거예요. 진짜 2S2R 전부 다 키워드, 그다음에 뭐 또 뭐죠? 키워드, 토픽, 시그널 워드 맞죠? 시그널 워드, 그다음 패턴 뭐 이런 거 다 싹 다 7개 뭐 있으면 7개였나 그 써머리까지 그거를 다 해서 다 비교 하나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했던 친구는 굉장히 저보다 더 저는 약간 탑다운 스타일인데 걔는 완전 바텀업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놓치고 지나간 게 많아요. 전체 내용은 좀 파악하면 좀 이렇게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근데 걔는 언니 그거 아닌데 딱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면 이거 여기 클로 있잖아.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좀 걔랑 저랑 성격이 좀 반대였는데 저는 거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그거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대조해가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써머리까지.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가 좀 다르게 많이 나와요. 써머리는 비슷한데 또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써머리는 이제 거의 다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데 메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메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메인 아이디어는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뭐 의견 차이를 이제 좁히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저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처음에는 근데 그 시간 이렇게 얼만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 7개인데 7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서 5개 정도 했었어요. 5개 하다가 이게 좀 이제 반복이 되니까 한 다시 7개. 나중에는 뭐 3회도 4회도 넘어가면 10개씩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저는 짝 스터디를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제가 재수 때는 짝 스터디 했다 그랬잖아요. 짝 스터디를 하면서 시간도 많이 세이브 되고 걔랑 초수 때도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예요. 그 3명 스터디 앤에 그 한 해 잡아 가지고 뭐 그래서 걔는 스터디도 그거 신청하길래 너 뭐하러 하냐 나랑 하자 이래가지고 걔 딱 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걔랑 쭉 짝 스터디를 일반 영어를 그렇게 했고 네 그래서 거의 2S2R만 네 그 시리즈 있잖아요 뭐 유형편 뭐 기본편 그것만 사실을 했었어요. 네 다른 거 거의 안 하고 네 질문 되셨나요 대답이 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에 문제를 푸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구체적으로 아 저도 그거는 또 일반형 했던 친구 말고 또 올해 또 공부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미 그 전에 그 친구랑은 올해 저도 스터디를 짝 스터디를 같이 진행을 했지만 그 친구는 본인이 만들어둔 문제집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지금 없어가지고 그 문제집은 모든 그러니까 기출 문제 포함 저희 팀 문제 윤 팀 문제 캐 팀 문제 뭐 또 어디죠 뭐 김재균 팀 문제 해서 다 문제를 싹 다 편집해 놓은 그게 있어요. 연철. 그래서 그거를 연철. 그래서 그 친구가 문제를 그렇게 싹 다. 그래서 처음에 교수법인 메소돌로지부터 해가지고 뭐 세컨 랭귀지 어퀴지션 해서 뭐 그 다 영역별로 싹 다 편집을 해가지고 비포로 철해서 그렇게 했던 문제집이 두 권인가 세 권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 교수법만 그렇고 영어학 한 권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영역별로 쪼개가지고 다 해서 그 친구랑 또 나랑 스터디하자 이래가지고 또 잡아서 또 걔랑 또 짝 스터디를 문제풀이
제작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걸 제가 3월부터 걔랑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문제 기본 문제 따라하기도 너무 기본 강의 따라하기도 힘든데 문제를 같이 풀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걔한테 너무 고맙다 그랬거든요. 너무 너무 고맙다. 내가 이 기본 강의가 너무 재밌고 문제 푸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라고 그랬었어요. 아침 시간에 다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아까 보케볼러리 얘기했지만 뭐 그래마라면 그래마 부분에 있는 그 문제를 편집해 놓은 거를 풀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린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 그게 이해가 바로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교수님이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들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초수 때랑 재수 때랑 비교해 보니까 아 내가 그때는 이런 것도 몰랐네 이런 것도 몰랐네 이런 것도 몰랐네 하면서 갭이 메워지고 문제를 같이 풀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초수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초수 때는 무조건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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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기본 복습 딱 요게 좋을 것 같고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문제를 좀 편집을 그렇게 하셔서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또 못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관연도 기출문제만이더라도 그렇게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몇 한 장수생 정도 되셔야 어느 정도 그렇게 좀 하실 것 같은데 뭐 재수도 하실 수 있어요 만드는 거는. 근데 관연도 기출문제만 가지고 편집을 해도 굉장히 많아요 양이. 그러니까 관연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박현수 선생님도 그렇게 작업을 해봐라. 그러면 보이거든요. 진짜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경향이 어떤지 올해 아 이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게 더 보여요. 그래서 그런 관연도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시면서 분석을 못 하셔도 돼요. 지금은 그냥 영역별로만 잘라서 그 붙여서 그것만 가지고 좀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강의랑 같이 가셔야 돼요. 딴 문제만 풀어도 돼. 안 돼요. 기본 강의랑 같이 늘 같이 가시고 늘 기본이 답이었어요. 저도 기본이 답이었어요. 그리고 기입형 문제 놓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해요. 2점, 4점, 8점 막깎이거든요. 기입형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는 올해 저의 합격 가장 큰 비법이라고 하면 기입형. 저는 올해 기입형을 다 맞았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모의고사 풀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열 문항을 다 맞았는데 맵핑하면서 다 메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교재, 기본 교재 저희 빌드업, 이태원 선생님 책, 김명무 선생님 책, 트위스트알 다 기본 교재 베이스로 원서는 필요할 때만 발췌도. 필요한 건 통독도 가끔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놓치는 게 없을 만큼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양도 방대하고 놓치는 게 없으실 만큼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셨나요? 네, 한 분만 더 말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수여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과목별로 그 시간별로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셨는지. 저는 선생님들은 다 그 모든 과목을 조금이라도 하루에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초수 때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초수 때는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그리고 전날 배운 거 만약에 오늘이 문학 수업이었으면 문학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그 전날 일반 영어를 했으면 일반 영어는 맨날 또 이렇게 돌렸으니까 굳이 복습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거는 일반 영어는 대신 예습을 계속 이제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스터디를 하면서 그래서 예습을 위주로 했었고 복습도 다시 하고요. 그리고 그 전날 수업했던 거 다시 그날 조금씩 그리고 저는 복습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저는 좀 탑다운 스타일을 했잖아요. 처음에 큰 제목만 읽었어요. 저는 그래서 재수 때는 문학책을 받자마자 그날 한 권을 다 읽어요. 대신 다 읽는 게 아니라 큰 제목, 작은 제목, 큰 제목, 작은 제목. 아, 이게 뭐였었지? 1년 동안 내가 배운 게 뭐였었지? 다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큰 제목만 보면서 하루는 다 가요. 교육학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교육학도 그 챕터별로 있는 큰 제목만. 그러니까 목차만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목차만 읽는 거예요. 목차만 읽고 그다음에 목차를 생각해 봤을 때 이 파트에 뭐가 있었더라? 그러면 그 파트에 가서 또 소제목만 또 다 읽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복습은 좀 그렇게 해서 메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가는 게 없을 정도로 좀 자꾸 까먹는 게 없을 정도로 큰 제목 읽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시 그날은 큰 제목 읽고 다음날은 큰 제목에 있는 하위 제목 읽고 그다음날은 큰 제목 하위 제목 거기에 또 조금씩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읽고 이런 식으로 좀 큰 제목 먼저 읽고 거기에 있는 하위 제목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좀 내용을 좀 풍부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프레임 저도 이렇게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타임라인 말씀드렸지만 프레임을 저는 먼저 이렇게 있어야지 좀 되는 스타일이어서 프레임 먼저 다 처음에는 첫 작업은 1, 2월은 저는 늘 프레임부터 만들어 놓고 살을 계속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습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 없게끔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럼 일반 영어는 몇 시간? 일반 영어는 거의
초반에는 6월 달까지는 4시간 이상. 그리고 6월 이상 가면서 3시간, 2시간. 그때는 이제 시간이니까 계속 몇 회도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한 2시간, 그러니까 스터디 빼고, 이거 스터디 빼고요. 2시간 정도 순수 공부하는 시간 잡고 스터디까지 하면 거의 3시간 정도 육박하고. 저는 의량진에서 쭉 살아서요. 저는 고시원에 있었거든요. 일부러 고시원을 잡은 이유는 집에 있으면 뭐 널브러지고 뭐 냉장고 문 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나는 공부하기도 바쁘다 해서 노래 그 고시원 되게 작고 갑갑하고 이러잖아요. 일어나면 눈 뜨면 나와야 돼요. 못 있어요. 그래서 눈 뜨면 6시에 눈 떠서 씻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계속 그때부터 계속 공부하고 수업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계속 하고 독서실 12시 마감할 때 들어가고 그렇게 자는 시간은 뭐 처음에는 네다섯 시간 잔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본인이 몸에 맞아야 돼요. 그렇게 했다가 몸이 약하신 분 계시잖아요. 네, 무리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한 그래도 한 5시간 6시간. 네, 저는 5시간 정도 그 뭐지 평균으로 치면 5시간 6시간. 또 물론 뭐 감기 걸리고 아프고 이러면 또 하루 정도는 쉬고 그랬지만 저도 아까 누구 질문하셨지만 나를 잡아놓고 쉰 적은 없어요. 저도 일요일까지 일요일은 무조건 뭐 공부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서 그날 공부해야 되는 거 못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일요일 다 메꾸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를 잡아놓고 쉬는 날은 없었어요. 네, 그거는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길어졌죠? 네, 그러면 다음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꼭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네.